자, 오늘 그러면 해외 글로벌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런데도 기분은 괜찮으시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면은 뭐 분위기 괜찮고 뭐 그리고 중소형주 못 오른다는 얘기를 어저께 좀 말씀드렸는데 네. 상대적으로 좀 빈곤감을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안정화돼서 상승후 박스권 시장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나쁜 건 아니죠. 네. 자, 일단 뭐 미국 상황 좀 살펴볼까요? 미국 시장 파죽지세. 파죽지세. 네, 어제 나스닥 1.31% 올라서 12,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12,036포인트로 끝났고요. 네. 다우가 1.54% 상승을 해서 30,046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어제 30,000포인트 넘었는데 벌써 50,000포인트 간다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좀 걱정이 되죠. 몇 포인트요? 50,000포인트 간다는 얘기를 미국에서 아, 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3만 받고 5만 더야? 아, 그런 얘기를 그래. 하고 있어서 그래. 웃고 말았는데요. 네. S&P 500은 1.62% 올라서 3,635포인트인데요. 우리나라가 어제 코스피 코스닥은 우리나라 약간 주춤했죠. 코스피는 0.58% 올랐고 코스닥은 0.14% 올랐는데 지금 코스피가 2,617포인트입니다. 네. 왜 S&P 500 얘기하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S&P 500이 3,635포인트예요. 과거에 우리 코스피를 S&P 500하고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네. 비슷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S&P 500이 3,635포인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여기서 올 연말 잘 넘기면 저는 12월에 좀 주춤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서 넘기면 내년도에 드디어 또 3,000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시황이 네.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한 이유들을 보면 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과거의 것들. 예.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특별한 예, 예. 이유 없이 올라가는 전에 있었던 걸 그냥 계속 얘기를 한 건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위에 정권 이양에 협조해라. 이 내용이 어저께 좀 나왔었고요. 예. 이 내용이 뭐가 중요한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예. 사실 경기 부양책이나 연말에 만료일이 되는 긴급자금 집행 이런 부분에도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불식되었다라는 점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이제 제너럴 옐런의 기대감 이것이 어제 하루 종일 미국 시장에서 회자된 내용이었고요. 우리는 어제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 많이서 설명을 주셨고요. 네. 그리고 백신 얘기 있었고 테슬라 이벤트는 여전히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6.43% 올라서 테슬라요? 예.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 지금 또 돌파하는데 점프로 그냥 있습니다. 그러려니 해. 네,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희 회사에 한 분이 테슬라 수익만 지금 뭐 몇백 억이 되는 분도 고객인데 손님 예, 예, 그런 분도 계세요. 와.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필드에서 여러분 얼마나 아실 것 같아요? 50억, 100억, 200억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미국 많아요. 주식을 예, 예, 미국도 그렇고 아니, 수익만 우리나라 수익도 아니 하기야 뭐 저 예. 예전에 몇 불 될 때 샀으면 뭐 예, 수익이 맞습니다. 다 지금 수익이 올랐기 뭐, 때문에 그거지 뭐 그래서 뭐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서 싹 챙겨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제공 계속 할 것이고 주식시장 풍부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계속 올랐는데요. 사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파죽시세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돈의 힘이죠. 유동성의 힘이죠.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우리 M1, M2 통화량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M1은 그냥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걸 M1이라고 하죠. 현금하고 요구불 예금이요. 그리고 M2는 뭐 MMF나 CD, 뭐 2년 만기 예적금 이런 것들 이게 광의의 통화량인데 M2 기준으로 봐서 미국이 1월 27일 기준으로 약 15조 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경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달러로 얘기를 하면 15조 달러가 되는데 지난 11월 9일 기준으로 19조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10개월 만에 23%나 현금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른 것이고 사실 올해를 따져보면 주식시장만 오른 것이 아니고 채권 가격도 올랐고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계속 떨어졌던 것이고 금 가격이 계속 올랐죠. 이제는 금 오르고 채권 오르고 주식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이건 전 세계가 부동산이 우리만 오르는 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예. 지금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오르는 게 뭐가 있죠? 최근 비트코인. 들어서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 돈이 넘쳐 흘러서 이제 비트코인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돈의 힘만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고 비트코인은 내년도에 이제 코인을 불법 자금 또는 불법 유통 이런 것들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려는 것들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코인의 거래소를 내년도에는 인증을 하고 들어가게끔 바꾸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코인을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게 호재가 좀 됐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자산의 이 상승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네. 콘텐츠 만들고 있죠. 사실 영과함에 대해서 어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버블을 만들고 약간 고평가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그냥 받아들이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에 있는 뭐 아카데믹한 석학 분들이나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네. 보면은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풍부한 유동 속으로 시장에 계속해서 치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버블 붕괴라는 게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은 유동성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네. 우리 시장은 12월에 동시 만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3, 6, 9, 10이 동시 만기에 근접해서 1, 2주 전에는 외부 이벤트보다 동시 만기의 수급에 의해서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들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최근 11월에 와서는 장중에 베이시스 이제 컨텐츠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12월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 즈음에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끌고 가다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좀 있지 동시 않을까요? 만기쯤에 판다는 거예요? 차익 거래를 이제 최대한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어차피 제로로 베이시스는 제로로 가니까 네. 네. 반대 포지션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동시 만기의 수급 상황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현재 시황 그냥 말씀드렸고 제가 어제도 시황 말씀드리고 오늘 시황 말씀드리면서 시황이 하루 만에 달라질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시장의 반대로 걱정하는 측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시장에서 예. 그런 얘기도 있다. 예, 걱정하는 측에는 네. 뭘 걱정하느냐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11월에 양봉이 굉장히 크게 양봉이 났기 때문에 12월에는 일단 그 상단의 음봉이 좀 나올지 않을까라고 좀 시황관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에 경고 메시지가 여러 군데서 좀 사실은 나오곤 있습니다. 어떤 네. 것들인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면 참고로 그냥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그 손정희 회장은 향후 2, 3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생긴다. 이 공백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백신이 나오지만 실제로 사용화에 대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 기간 동안에 공백 기간이 있고 그 사이에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비해서 약 800억 달러의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확보했다. 이게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손정희 회장은 이제 그 벤처 투자자를 그만두고 예. 이 트레이더 내지 펀드 매니저를 하려나 봐요. 요즘 좀 분위기가 좀 지금 분위기가 뭐 훅 들어갔다 훅 나오고 막 이런. 예. 원래 예.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원래는 아니었죠. 초기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예. 키우고 뭐 그런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런 기업들을 하기에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것도 들고 말씀은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냥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골드만삭스와 JP모건에서 연말에 운용사의 네. 펀드의 자산 배분 리밸런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비중 주식의 비중 축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JP모건에서 그냥 1,600억 달러, 골드만삭스에서 3,000억 달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덱스에 있거나 주식형 펀드들은 주식을 약 60%, 뭐 채권을 40% 이렇게 비중을 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계속해서 이 주식장이 올라가면서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이게 월 단위도 하지만 분기 단위, 연 단위로 이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번 12월 말에 되기 때문에 주식 쪽을 일정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리밸런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연말 들어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우려의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 말씀을 이 방송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AAA 평가 기업의 파산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칭화윤이나 화천차 이런 것들 파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심심찮게 시장은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어떤 경고 메시지도 이게 이면에는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네. 지켜보자. 지켜보자라고 표현을 하는 걸 좀 애매하게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계속 갈 때는 우리는 계속 그쪽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장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정을 보이거나 그러면 곧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렇게 다른 쪽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네.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뭐 시장 좋은 기업들이 막 파산하는 경우들이 저 종종 들려오잖아요. 네. 이럴 때가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 그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는 단계이다. 중국도 당연히 파산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오히려 파산할 회사를 정부가 막 막아서 못하게 한 거니까 오히려 이게 더 건전한 거다. 이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제 중국 이게 이제 무슨 흔들린 신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던데 네. 어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십니까? 워낙 전문적인 것이고 그리고 중국 제가 전문도 아니고 네. 중국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 분석하기가. 그래서 제가 트레이더 입장에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네. 중국은 구조조정을 계속 해왔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았고 그래서 굉장히 더 어려워졌을 것 같고요. 그 상황 속에서 중국은 이제 뭐 경착륙이 된다. 중국 구조적으로 망한다. 그리고 중국은 부채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들이 걱정을 계속 많이 했지만 네. 결국은 중국이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를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사실 자금의 경색, 신용 경색이나 자금 경색 이런 부분보다는 중국의 정치적인 이유가 더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로 이어가 주십니까?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이제 이것저것 그냥 뭘 질문하실지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많은데 아유 이거 다 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커비드 핸들이라는 윌리엄 오닐 얘기를 오늘 한번 잠깐 할까 합니다. 시장의 신고지수이기 때문에 잠깐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할 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건가 고민을 네. 좀 저도 방송 나오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오닐 책은 많이 읽으셨죠?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쓴 분이고요. 최고의 주식을 찾는 방법은 캔슬림이라는 기법으로 찾았고요. 그리고 최적의 타이밍은 기적 분석으로 거래를 하는데 그 기적 분석에서 대표적인 기적 분석의 차트가 커비드 핸들이에요. 커비드 핸들이란 뭐냐면 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컵이 있으면 이렇게 쭉 하락을 했다가 시작은 쭉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그다음 옆에 손잡이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커비드 핸들입니다. 손잡이 달린 컵.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이론은 뭐냐면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이 손잡이를 만드는 조정 구간에서 이것이 너무 아래로 내려오면 손잡이가 이게 힘이 약해서 부러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상단 부분에서 조정을 잘 마치고 다시 신고가를 낼 때 그것을 쫓아서 사야 된다. 이 윌리엄 오닐은 전 세계 역사상 신고가를 추종해서 매수해서 가장 수익을 낸 대표적인 분입니다. 우리 이다솔 차장이 평생을 두고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저도 굉장히 네. 이 캔슬림으로 전에 이 직원들하고 한 6개월 동안 세미나도 하고 정보도 골라보고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하셨어요? 예, 예? 그렇게 해보셨어요? 예, 예, 실제로. 예. 실제로 제가 해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직원들이 한 50명이 있어요. 그럼 이걸 계속 공부합니다. 이 책 하나로. 그래서 예. 여기에 맞는 종목을 50명이 골라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명이 골라온 종목 칠판에 다 적어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겹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종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보자. 근데 실제로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잘 골라오는 물론 증권사 직원들이 또 전문가들이니까 네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상당히 저도 신뢰하고 이 책을 많이 읽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 손잡이 네. 이 손잡이를 이렇게 해서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 조정, 건강한 조정이 나올 때 사는 그런 지금 시황이 그런 시황이라는 거죠. 네. 지금 말씀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그 지수를 보세요. 지수를 보시면은 봄에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4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랬다가 9월하고 10월에 옆으로 손잡이를 만드는 조정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빠지지 않고 도지형이지만 또는 음봉이지만 이게 상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 기적 분석에서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 역시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양봉을 뽑으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장이 신고가일 때 신고가를 내는 종목을 추종해야 된다라는 게 윌리엄 오닐의 이론이에요. 이분은 신고가 내는 종목만 추종해가지고 26개월 만에 물론 시황에 따라 달라요. 그때 시황이 굉장히 강세장이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펀드를 운영할 때 26개월 만에 20배를 냈던 그런 분이에요. 전설적인 투자자이죠. 신고가 낸 종목들만 추종해서 예. 야 우리도 저 정프로 우리도 이렇게 삑 소리 나는 거 있잖아 왜 보면.
프로그램에 이제 박병창 부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윌리엄 오늘 20몇 배 얘기하면은 우리 네. 저 시청자들이 또 네. 그런 환상을 가지실 수도 있으니까 네. 하지 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재밌게 네? 아 이때 네. 경고음 같은 거 경고음 경광등 막 이렇게 울리고 아이고 예를 든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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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게 필요하냐라는 네.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투자자라고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해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신고가 나는 종목 한두 개라도 갖고 있느냐 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저도 늘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는 네 종목 갖고 있는데 하나가 신고가예요. 나머지 종목은 내고 있어요. 아, 지금 박병찬 부장님 종목 네 종목이 있는데 한 네. 종목은 신고가고 세 종목은? 나머지는 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답답해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역시도 그럴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현금 갖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사실 더 걱정은 뭐냐면 네. 이번 상승에 인버스 ETF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도 사실 걱정이에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한번 시간 네.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이 종목 지금 추종해서 계속 이 강세를 추종해서 거래를 해야 되느냐? 예.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것만 혹시 빠지면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단가 맞추거나 이대로 있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지금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이 거래를 하신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되느냐 봤을 때 과거에 여러 가지 책들 여러 가지 이론들을 봤을 때 윌리엄 오닐의 이 커비드 핸들의 신고가 나는 상황의 종목들을 찾아서 거래하는 게 가장 지금 단기에 수익을 내고 그리고 위험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 아닌가라서 소개를 드리는 건데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 여러분 다 아시는 걸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그 2차 전지에서는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그리고 에코프로미엄 이런 종목이 대표 종목으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가파르게 올랐다가 사실 한 1, 2개월 밑으로 슬슬슬슬 조정을 보였어요. 여러분 차트 보시면 조정을 보였거든요. 이들이 지금 LG화학이 가장 먼저 신고가에 다시 근접해 있고 SDI는 약간 아래에 있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시 신고가에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손잡이를 만들고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데 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강력하게 시세를 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소위 BBIG이든 뭐든 간에 시장의 주도주로서 강세였던 종목들 중에 이렇게 이게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손잡이를 만드는 조종을 보이는 종목들을 찾아서 그런 종목들이 돌파할 때 추종해서 거래하는 방법이 시장의 신고가 날 때는 기초 분석상으로 가장 빠르게 수익을 주는 그런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소개를 좀 드리는 건데 근데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내가 그 종목들을 보고 있다가 해야지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언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느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HTS에서 MTS에서 그런 신호가 됐을 때 알람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점차로 시장이 선진화될수록 발전하면 할수록 알고리즘 매매가 계속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저절 찾아서 그런 시점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게끔 하는 알고리즘 매매가 점점 많아질 것이고 네. 이제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 우리 시장은 알고리즘 매매가 점차로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 하시면서 알고리즘 매매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체크하는 것도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네.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고리즘은 대부분 기관 투자가를 통해서 대부분 거래가 되잖아요. 박병창 부장님.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알고리즘 매매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큰 프로그램 매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맨 뉴스 처음에 말씀드린 수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신고가 되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잖아요. 근데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계속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가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신고가 되면은 이제 저도 이제 옛날 추억을 되살려 보면은 그제서야 이제 야 주식이 이렇게 비어 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기관에서 그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더 팔 막 계속 더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국내 기관들 저도 공감하고 그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세 추종을 얘기하셔서 시기가 지금 이제 연말로 들어가서 지금 집행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12월에 시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12월에 좀 조정이 괜찮은 조정이 있으면 그냥 떠버리면 오히려 1월에 부담스럽잖아요. 내년 그렇죠. 시장이. 그런데 네. 12월에 그런 조정이 나오면 기관들은 아마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12월에 조정을 좀 보이면 1월, 2월장을 보고 강력하게 바스켓 담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네. 좀 들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뭐요? 신고가를 쳤을 때 증권회사 고참 부장님의 표정은 저렇게 여유가 있으시군요. 자 매일매일 신고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